혹시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네. 보셨나요? 최근에 시작을 해서 4회까지 봤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좋은 드라마인데 그 한국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임진년의 막 이러면서 일본어 섞어가지고 알아. 임진년의 의병의 자식들이 뭐 이러면서 을미년의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49화 시작합니다. 네, 제가 역사적인 선언을 역사의 피셜 그놈에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회식은 없습니다. 지지합니다. 더 앞으로 더 이상 제 돈 쓰고 욕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회식 나갔겼는지 회식만 하면 개고생을 하던가 개상처를 입던가 지금 계속 이 루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역사는 피셜 그놈 회식을 저희가 두 번째 회식이죠? 네네. 네. 했는데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네. 송소민 씨가 너무 취해가지고 야, 좋았겠더라고요. 그날 다 치고 먹었어요. 야, 나도 그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취할 때까지 안 먹거든요. 근데 한번 취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차라리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 네. 문제는 이제 다음날 기억이 안 나니까. 하지만 그 내 내적 스트레스는 날아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겠죠. 송서민 씨, 아, 갑자기 이렇게 취해요. 그렇니까요. 어디까지 기억나십니까? 상우나? 상우나? 아니 갑자기 내가 상우나 이랬던 기억까지 나는 것 같아. 네. 맞나? 배상훈 교수님은 이제 은근 이제 즐기시는 부분도 없잖아. 배상훈 교수님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 배상훈 교수님이 나중에 자기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으셨는지. 배상훈 교수님 제가 이제 옆에 앉아 있었고 배상훈 교수님이 또 한쪽에 네. 앉아 있었는데 네. 계속 이제 추운 동으로 하더라고요. 옆으로 왔다 이쪽에 기댔다가 저쪽에 기댔다가 누웠다가 막 쓰러졌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자, 여기 흡사 이제 푸코의 진자라고 왔다. 여기 갔다. 오른쪽 한번 쳤다가 왼쪽 한번 쳤다가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저는 되게 의자에 가만히 잘 누워서 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뻗어가지고. 야,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자지 차라리. 그래서 중간에 잠깐 자다가 일어났을 때. 혹시 또 하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큰 그릇을 찾게 되고 어쨌든 힘겹게 집에 보냈고요. 회식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아마 송소민 씨가 다 우리가 믿음직스러웠나 봐요. 아 그렇죠. 사람 볼 줄 모른다는 얘기죠. 진짜 큰일 난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대리를 태워서 보내려고 그래도 이게 너무 그쵸? 취하니까 그럼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대리도 되잖아. 못 태워 보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요즘 워낙 흉흉하니까 네. 믿을 사람들이 여기밖에 없었나 봐요. 네.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전문가로서 송소미가 기절을 했습니다. 네. 저희 네 명 중에 저 PD 포함해 저 새끼도 있었어요. 저 새끼까지. 저 새끼 좀 위험하더라고. 저 새끼도 좀 오래 연애했거든요. 한 사람이랑 다른 여자랑 다른 여자 눈독 들 때가 왔어요. 저 새끼 우리 OPD. 네. 저 새끼 포함해서 누가 제일 위험할 거로 보입니까? 프로파일링 느낌으로. 제가 제일 위험해. 이봐, 그거 자기가 계산한 건데. 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도 와서 도착하자마자 송소미한테 막 뭐라 했는데 교수님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럼요. 욕구불만으로 따지면 제일 그렇죠. 야, 프로 드릴링 지금 하시려고 네, 지금. 안 얘기 안 하잖아요. 어쨌든 뭐 즐거운 회식이었고요. 송소미 씨도 고생했고 나머지 분들은 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뭐, 예, 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쌓아가는 게 또 네. 회식이죠. 앞으로만 안 하면 되죠. 많이 쌓았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다음에서 카페에서요. 카페. 카페 좋죠. 어, 좋다 네. 좋다. 아니 저는 이제 그 팀마다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회식 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회식 내내 역사 얘기도 하고 깊은 역사 이야기도 하고 뭐 속리 이야기도 하고 각자 일 이야기도 하고. 좀 회식다운 회식이어서 좀 그걸 기대했는데 아 검지 작가님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없어서 걔까지 있었으면 더 난리 났을 네. 겁니다. 아마 둘이 하나는 어떻게 막아도 네. 둘은 못 막거든요. 네. 회식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이미 취해졌기 때문에 거의 파토 분위기였어요. 네, 맞아. 아 근데 검지 작가님 오시면 아마 긴장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검지한테도 좀 그랬을까? 쉽지 않다 검지는. 같이 했겠죠. 우리는 뭐라 하지 못했었지만 검지는 너 바로 조졌을까 봐. 원래 동적 혐오라 그래가지고
맞아. 비슷한 짓거리 하는 사람 못 보거든. 응. 지가 거기서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야 해야 되는데 응. 쌍벽에 나타나면 그거 못 보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사겠습니다. 만약에 형이 형이 마음 심적으로만 마음이 많이 풀리면 아니요 저는 괜찮았어요. 몸이 힘들었지 마음은 괜찮았어. 근데 아쉬웠던 거지 좀 더 이게 그러니까. 먹고 싶었는데 아, 그러지 맞아요.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을 뿐이지 뭐. 네, 네. 뭐 어쨌든 한우 맛 기억하시죠? 어,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마치구름에서 신제품 출시됐습니다. 마치구름처럼 진정해 밤은 마유와 시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 넣었으며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르실 수 있게 병풀과 알로 편백 티트리 오일 넣었습니다. 입술에 바르시는 립밤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바르실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치구름의 제품이기 때문에 향유를 넣지 않은 순한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기존의 마치구름 같은 보습크림은 최종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휴대도 편리하시게 100ml 두 개 박스 포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 버전과는 다르게 오일과 왁스의 비율을 맞춰서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보습력을 강화했습니다. 역시 향유 무첨가의 순한 제품이고요.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 검색해주세요. 네, 자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고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에도 건조함은 피부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봄에도 많이 건조하잖아요. 네. 자, 이 봄까지 끊임없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겨울 지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피부관리, 특히 보습관리는 1년 내내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마치구름 이제 두 개 한 박스로 나오잖아요. 하나 네. 집에 놓고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핸드크림 대신에 꼭 손등에도 발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손등 트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이 손 피부가 되게 부드러운 걸로 유명하거든요. 유명하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구나. 만난 사람마다 손등 이게 한 번씩 훑어주거든요. 손등 맛집. 손등 맛집. 손등 맛집. 손등 맛집. 한 드셔보시라고? 여자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손. 부드러우니까. 손이 부드러워가지고. 색이 거기만 좀 다르시네요. 하얘시네. 그런가? 거기까지 가지 말자. 웅골에 힘쓰는 아저씨 극인데 피부는 되게 좋아요. 앉아보세요. 되게 부들부들해요.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근데 겨울이랑 봄에는 네. 좀 약간 거칠한 느낌이 좀 올라와요. 저도. 예, 그래서 항상 발라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마치구름으로 보습 완벽하게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구름이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와 건조해진 피부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 피부는 재생할 시간이 없고요.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염증이나 트러블을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세안은 기본이고요. 또 피부의 품격을 높이는 코스메틱이죠. 아이세라와 함께 빙하처럼 맑은 피부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하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민감한 피부의 청량감과 쾌적함을 선사하고요. 계면활성제를 최소화하고 세정효소를 첨가해서 세안 후에 피부 당김이 없습니다. 자, 매일매일 세안 후 당김 없는 아이세라 클렌징 폼 일주일에 한 번 완벽한 모공 관리로 인정받은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 잠들면 찾아오는 비단결 같은 피부 아이세라 프리미엄 수면팩과 함께라면 더 이상의 기초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예, 저희 역선의 피셜 그놈의 영원한 친구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자, 이 세안제 폼 클렌징도 기가 막히고요. 저희가 네. 말씀드리지만 수면팩은 제가 최고. 봤을 때 대한민국 1가정 1수면팩 해야 됩니다.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은 남자들 같은 경우 아침에는 폼 클렌징 쓰지 말고 그냥 물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물세안을 할 때가 저도 그래서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부들부들 거려요. 자고 맞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모습이 쫀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머드팩은 다 이용하기 불편하시면 T존만 하셔도 아니 그냥 딱 코만 하셔도 네. 편리하게 피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평소에는 수면팩으로 관리하시다가 좀 내가 피부가 좀 돋보이는 중요한 날 이게 중요한 날 있어요. 뭐 누구 결혼식에 참여한다든가 소개팅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식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이럴 때는 머드팩으로 관리해 주시면 완벽 피부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3종 제품 폼 클렌징 수면팩 그리고 머드팩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또 지금 시국에 시기에 맞는 주제를 준비하셨다고요 선생님. 네, 네. 오늘은 곧 곧 3.1절이니까요. 네. 3.1운동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아. 자, 굉장히 3.1운동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것에 비해서 어떤 운동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거는 기억나시나요? 1919니까 2019년 네. 문재인 대통령 때였나요? 네. 굉장히 크게 했어요. 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박물관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임시정부 기념관 네. 만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김빠졌어요. 관심이 크게 많이들 좀 없으셨어요. 근데 뭔가 국가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네. 이제 그만큼 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네. 3.1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좀 드물고 3.1절은 네. 다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의 디테일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걸 좀 준비해왔는데 3.1운동은 사실 뭐 설명드리겠지만 3월 1일에만 있었던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3.1운동은 그 전부터로 따지면은 몇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조선이 전체가 한번 뒤집어졌었던 사건이었고. 근데 왜 3.1운동 딱 그날을 제일 기린 거예요? 3월 1일 날 네.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게 네. 민중들 앞에서 공개가 되고 만세 시위가 딱 하고 출발이 됐었던 시점은 3월 1일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1운동이라고 보통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 3.1운동은 일단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나온 네. 책이거든요. 정병옥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아, 네네 네.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제목은 이게, 낯선 3.1운동이네요. 그러니까 낯선 3.1운동인데 3.1운동인데 앞에 낯선이라고 붙이니까 되게 이상하죠. 네. 원래 이 책 제목은 모두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나오려고 했었어요. 네. 이제 그게 말하고 싶은 바가 단순히 그게 학생운동 아니면 그다음에 엘리트 중심의 어떤 운동이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정말 지층 민중들까지 함께 했었던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을 이제 쓰신 거죠. 민중들의 기록들을 네. 좀 복구한 건데요. 그래서 낯선 거죠. 네네. 왜냐하면 낯설면 안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실 기회가 있어서 읽어보시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기록들이 많아요. 진짜 막 그 노동자들, 네. 거지들 막 이런 분들도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네네네. 그 도시에 있는 기층 민중들이 함께했었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3.1운동은요 모든 독립운동가들한테 왜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3.1운동의 경험. 거리에서의 그 경험. 우리가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충격을 먹고 독립운동이 투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조직적 경험, 운동적 경험. 엘리트가 아니라 기층 민중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 네. 우리 역사에서 운동이란 것이 붙이는 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만큼 거족적이죠. 서민 씨 혹시 한일 강제 병합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인지? 1919년. 는 1919년은 이제 3.1운동. 한숨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한숨.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럼요. 연도를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때는 왜냐면. 죽어라 외우라고 그렇죠. 시켜가지고 그렇죠.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네. 서민 씨 세대는 또 그런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혹시 이 방송 맞아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민 씨처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탁탈령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리를 좀 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모르시죠 잘? 네. 설명을 해주셔서 네. 그거부터 그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이에요. 1910년 8월에 강제병합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병합 조약. 원래 이것도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뭐 합병이냐, 병합이냐, 병탄이냐, 합방이냐,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늑약이냐, 뭐 네. 이런 표현을 보통 한국사에서는 이제 강제병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된 날은 1910년 8월이고요. 근데 물론 이 전부터 사실상 식민지로 들어가죠. 네. 그게 이제 1905년 을사 늑약 혹은 을사 조약이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사실상 외교권이 외교권을 뺏기고 통감이 오면서 통감 정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통 식민지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총독부 전에 이제 통감부. 통감부 죠 그래서 한일 합병 합방 이런 거 말 표현이 조금 헷갈리거나 댓글로 혹시 누가 지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그냥 경술국치라고. 아 경술국치라고 불러도 됩니다. 예. 경술련에 일어났던 국가의 치욕. 가장 이제 피해가기 쉬우면서 네네네. 뭐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주체를 써서 표현을 할 것이냐. 근데 역사 용어들은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이제 그렇죠. 표현을 맞습니다. 하려는 노력들을 네네. 하잖아요. 근데 늑약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 표현이고 네네. 그래서 학술적 용어로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들은 늑약이 맞다라고 주장하시고 네. 그 아래 한글이라고 그러죠? 한글. 네. 한글에서 을사조약이라고 치면 빨간 줄 그어집니다. 이렇게. 아, 늑약이라고. 늑약이라고 해요? 없어져.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는 늑약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 드라마 그 미스터 선샤인을 네. 보셨나요? 네. 네. 아, 지금 최근에 시작을 해서 4회까지 봤습니다. 아~ 네.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좋은 드라마인데. 뭐 눈꽃 빙수만 빼면. 그렇죠. 빠바가 아마 구원을 해가지고 네, 불란서 제과점 제빵소 뭐 이런 거 누가 세탁 팔고 그리고 짜장면 먹는 거 보면 네. 아, 짜장면도 먹어요? 네 거기서 먹었어요 봉하춘 거기 인천 가서 짜장면 아직 들어오기도 전인데 불란서 제빵소 나올 때 아침 10분 가서 초반에 살짝 그거까지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 음식의 역사도 나중에 한번 합시다 재밌죠 재밌다 짜장면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다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인천 가면은 짜장면 박물관 있어. 맞아요. 고아춘에서 후원했어. 그 거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거리가 있어. 짜장면, 있어가지고. 피자 뭐 이런 네, 그렇죠. 외래 음식들 있잖아요. 이 역사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다루면 좋죠. 네. 근데 이제 그때가 딱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1919년에 네. 어떤 의병이 된 누군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누군가가 유진초의 묘지 아 안 봤다 그랬지 미안하다 상관없어 유진초의 묘비 앞에서 네. 덕분에 이렇게 갑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미의병의 유진초의한테 훈련을 받았던 그렇죠. 신식군대의 장교가 아~ 자신의 신흥무관학교로 떠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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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면이 맞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서재필 배웠잖아요. 네네. 유진초이가 서재필의 뭐 그거다. 아니 좀 섞여 있긴 섞여 있어요. 조금 섞여 있긴 섞여 있는데 아무튼 얼마 전에 그 황기한 선생님,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파리 강화회의에 가셨던 그분.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일본이 처음부터 강화도 조약 때부터 갑자기 막 일본을 조선을 완전히 그냥 병탄하려고 하는 네.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게 쉽지가 않았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속에 하나가 일본이었었던 거고 그게 일본이 이 정도면은 우리 조선 병탄해도 돼. 이 정도면 우리 준비 다 됐어라고 하는 시점을 보통 1904년에서 5년 정도로 봅니다. 러일 전쟁. 네. 마무리. 그게 이제 러일 전쟁을 이제 시작할 네. 때인 건데 러일 전쟁을 시작할 때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체결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대량의 군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낙점되는 지역이 용산인 거죠. 네. 그 용산에 일본 연병장이 생기고 네. 용산역 앞에 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통감정치 시작하는. 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서울의 역사할 때 네. 왜 항상 외세 세력이 들어오면 용산을 차지하려고 그렇죠. 했는지 제가 배웠습니다. 서민 씨 기억나십니까? 지금. 아. 기억나세요? 설명을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었어요. 그렇죠. IMAX, IMAX. 용암액 때문에 그걸로 갔을 수 있죠. 크게 보고 싶어가지고. 못 따라오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네, 기억 네.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는 이제 청나라에서 청나라 군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무역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한강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요한 거점이었는데 청일전쟁 이후로는 이제 청나라는 이제 빠지게 되고 거기 밑에가 이제 일본인들이 거기에서 중심으로 이제 장사도 하고 뭐라면서 일본이 거주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04년 한일의정서가 체결이 됐을 때 딱 좋잖아요. 철도도 딱 들어가 노량진에서 용산역 거쳐서 딱 올라가는 그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해야 되니까 대륙으로 가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지하게 듣는 표정. 대륙으로 가는. 대륙으로 진지하게 표정만 짓지 말고 내용도 좀 진지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경의선, 경원선. 네, 경원선 이렇게 경원선.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의 중점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이. 그 앞에 이제 용산 이제 낙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용산역 앞이 이제 연병장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군 부대가 네. 일본 군 그때는 주차군 사령부. 그때 네. 조선 주차군 사령부. 네. 용산은
이 한강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넓고 널찍한 그렇죠. 깊은 네. 항구 네. 비슷한 형태가 항구예요? 네. 사실상 용산밖에 네. 없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가 이제 낙점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는 이제 외교권이 나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을사조약 체결됐을 때 이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 제가 여러 번 이 식민지기를 다루는 인물들을 이야기했을 때 안중근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이 1905년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때 이제는 이제 일본 완전히 넘어오는구나. 이제는 완전히 이제 오는구나라고 해서 의병이 일단 거국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이때 의병은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약간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때 당시 의병 거기 이제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 의병들이 다 천민 출신. 그다음에 또 농민들이 막 중심이 돼가지고 막 의병 대장이 도공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동학과 연결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때까지는 그러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의병은 약간 위정척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을사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약간 그런 좀 유림들 중심의 의병들이고 천민들이라든지 그 밑에 계급들이 여기에 뭔가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이 동양 농민 운동의 이것과 뒤에 있는 3.1 운동 이걸 연결시키는 그렇죠. 과정에 붙이다 보니까 됐는데 그거는 사실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그럼요. 있을 수 있는 김희선 선생님 해석처럼 약간 좀 결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네,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네. 그 사이가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아요. 그렇죠. 의병들끼리도 서로 쟤는 도적이라고 그러고요. 막 그래요. 뭔가 결이 이렇게 같이 평민 평민 의병들 도적이라 그러고 그게 이제 조금 연결이 되는 시점이 1907년입니다. 네. 1907년이 되면 이것도 아, 미스터 션샤인이 진짜 드라마 잘 만들었거든요. 이때가 네. 뭐냐면 정미 7조약이라고 한일 신협약. 이게 뭐냐면 이때가 되면 이제 헤이그 특사 뭐 사건이라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고종이 퇴위가 되고요. 고종이 퇴위가 되는 속에서 같이 있는 조약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한 제국군이 해산됩니다. 네. 아. 군대 해산. 네, 이게 굉장히 군의 해산이. 군대 그렇죠. 제국군의 해산. 네. 대한 제국군이 해산되고요. 이날도 난리가 나거든요. 네. 실제로 남대문 숭례문이죠. 그 근처에서는 총격전이 일어나기도 네. 하고 그 해산에 반대를 하면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이 해산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취업난 실직이 대량 실직이 네. 되다 보니까 그 대한 제국군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수천 명이 돈 받고 일하던 군인들인데 의병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병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요거를 해외하기 위해서 일제가 고위 관료들한테는 꼬시죠. 그럼 일본 군도 들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고급 장교들은 나눠졌구나.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일본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큰 건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의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한제국군이 해산되면서 네. 무기 갖고 튑니다. 무기를 갖고 총 갖고 튀는 거거든요. 전체가 한 8천 명 정도였는데 대한제국군이 그중에 한 3천 명 이상이 이제 의병으로 투입이 되면서 네.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서울로 막 네. 와요. 군을 이끌고 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일제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먹죠. 1907년 이후로는 이제 강제병합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네. 이제 그 길에서 완전히 소탕작전을 벌입니다. 의병 완전 죽여버리기. 네. 거기 보면 그 누구죠? 이병헌의 라이벌로 나오는 네. 그 일본군 그 대좌 역할을 하신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맞아요, 맞아요. 첫째 아들. 아, 그분이 나온. 그분이 나온. 세계관이 좀 부족해서. 죄송해요. 그 배우분 되게 유명하시고 잘 나가는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 네, 재벌집 네, 막내 아들의 네, 송중기의 원래 제일 큰 형. 진성준, 진성준. 아, 진성준. 진성준. 그 배우가. 장자승계 하는 그 형이거든요. 네. 네. 그 배우가 그 되게 멋있는, 아, 그 사람이 멋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한국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임진년의 막 이러면서 일본어 섞어가지고 임진년의 의병의 자식들이 뭐 이러면서 을미년의 임진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을미년의 의병이 되죠. 을미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뭐로 하고 있을까? 그 뭐 을미년의 자식들이 나중에 의병이 돼서 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인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식의 의병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어떤 그런 뭐 정신이나 이것까지 다 우리가 다 그것까지 다 공통된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네. 일본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보기에는 와 쟤네는 뭔데 임진년에도 그러더니 을민년에도 그러고 을사년에도 그러고 정민년에도 이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병을 아예 그냥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1909년에 의병 소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는 의병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병합 이전에 이미 의병이라고 불릴 만한 무장투쟁 세력들은 저기 위에 있는 간도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북간도 지역으로 대사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총독 정치라는 게 이제 조선 이제 한국이죠. 한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총독이라는 존재가 굉장한 존재예요. 나쁜 의미죠, 당연히.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네. 무소불위의 권력. 근데 총독이 조금씩 계속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 예측 여러 번 바뀌었어요. 시기에. 여러 번 바뀌었죠. 네. 그래서 바뀔 때마다 이토 히로부미를 가장 많이 알죠,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는 총독이 아니죠. 통감이죠. 통감이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이것도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조선에서 통치자로 온다는 거, 조선 통치자로 온다는 건 통감도 마찬가지고 그 조선 총독도 마찬가지고 일본 정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총리 후보가 와요. 보통 대만도 이제 총독부가 있잖아요. 대만 총독이랑 조선 총독은 급이 좀 다릅니다. 조선 총독으로 온다는 건 여기 거쳤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총리 후보. 네. 야, 이거 씨, 좋아야 돼, 싫어야 돼. 어쨌든 대만보다 우리가 더 급이 있었던 땅이었다는 건데, 지금 씨. 짜증나는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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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히 기분 나빠야 돼. 기분 나쁜 거죠. 이게 만약에 기분 좋아하면 그거지. 노예들이 족쇄 크기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3등 신민보다 2등 신민이 낫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 주차군 아마 대장급이 규모가 되고 그렇죠. 그걸 지휘하려고 하면 그 정도 인물이 온다는 느낌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의 뉴욕 특파원 같은 거구나. 네, 네. 올 때 굉장히 급 있는 인사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는 상. 처음에 온 총독이 대라우치고요. 육군 출신이었고 네. 이 사람이 미친놈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 또라이입니다. 네. 애초에 시작과 동시에 일단 암살 미수 사건이 터져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백오인 사건이라고 애초에 시작과 신민회죠. 네. 신민회. 시작과 동시에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 전에 통감했었던 이토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총독으로 왔어요. 근데 암살 미수 사건이 실제로 터져요. 이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존나 쫄리죠. 개 쫄리는 거죠. 네. 완전 미치는 거예요. 오줌 쌉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극도로 폭력적인 이제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 그게 되는데 이 무단 통치가 아주 못 같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총독이 조선 총독부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일본 의회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본토에서 나와야 받아 쓰는 거. 그러니까 조선에서 나오는 것들을 세입을 갖다 바치고 예산을 받아 쓰는 거죠. 그쪽에서 결정이 되면은 일단 받아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네. 둘이 또 라이벌이에요. 일본 본국의 제국 의회랑 네. 조선 총독과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권력은 많아요. 미친 더 짜내는 거죠. 조선 총독은 군사권, 외교권, 뭐 행정권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갖고 있습니다. 법령을 제정할 수도 있어요. 재령이라는 이름으로. 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없어? 근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무단 통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짜내려고 그래. 네. 밑에서 쭉쭉. 네. 이만큼 근데 이제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는 네. 야, 니네가 뭐라도 성공시켜 갖고 와. 그럼. 돈을 벌어 갖고 와. 더 짜내 가지고 더 벌어 와. 그럼 예산 많이 줄게. 근데 조선에서 총독부가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조선인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네. 일본 말을 왜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쬐어지는 거는 더 쬐어지고 돈은 돈대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악순환. 그러다 보니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궁핍해지고 저항감은 높아지고 네. 이런. 점점 더 일본에 대한 반감만 커지게 되는 게 이제 1910년대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저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게 조선 태영령입니다. 조선 태영령 우리가 알고 전에 한번 설명해주셨죠. 네. 이게 이제 재령권에 의해서 되는 건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선 태영령이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는 자는 정상에 의하여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야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13조입니다. 이 형은 조선인에 하나요? 적용한다. 일본 사람은 태형이 아니고 조선에 와 있다가 뭐가 걸려도 태형이 아니죠. 그 핵심은 이게 감춰진 핵심은 신분에 무관하게 네. 모든 신분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나쁜 짓 막 해도 전혀 거리끼지 않겠네요. 그들은 그들의 저거, 법이 있죠. 그들은 일본의 적어도 태형은 없는 네. 거지. 네. 그들의 법이 있는 거죠. 요거는 경범죄? 경범죄인데 예, 근데 되게 또 되게 강한 거죠 사실은. 아유,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엄청 네. 굴욕적인 겁니다. 그냥 벗겨갖고 때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거 3.1운동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3.1운동 때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당시에 태형을 맞으신 분들이 한 만여 명이 넘어요. 만여 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 즉결 처분. 네. 그러니까 시위했어? 로와 바로 그 자리에서 때린 게 한 9천 명 가까이. 와, 이게 무슨 법이야? 그냥 개깡패인 거지. 깡패죠. 깡패인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책에도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온 동네의 가택수색이 끝난 뒤 죄가 가볍다고 보는 사람 우선 볼기를 쳐서 내보내기 시작했다. 경하다는 벌이 볼기 90도는 맞는 것이다. 하루 30도씩 사흘을 맞는 법. 그것도 분할 맞기가 네. 있어요 또. 볼기 치기가 시작되자 그 숱한 사람을 여기 있는 보조원만으로 너무 팔이 아프고 힘든 노릇이어서 연안에서 응원 보조원이 15명이 나왔다. 한 사람 때리려고. 야, 옆에 돌아가면서 때리려고. 네. 볼기채는 헌병 분견대 뒷마당에 있었다. 막 손으로 때린 게 아니라 볼기채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고막 다 나오고 올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맞으면 90대 정도 그렇죠. 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죽죠. 죽어야죠. 죽거나 죽는 겁니다.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았겠네요. 뭐 장 장독이라 썩거나. 이게 장, 도. 이건 장을 얘기하고요. 도를 얘기. 세워서 때리는 네. 거. 네. 이건 장은 넓은 부분 곤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런 넓은 면이고 도는 얼굴을 도로 아니 볼기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때리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거.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또 그 의미가 있어요. 그 피가 보조원의 상판대기에 튀어 묻기도 했다. 그러면 보조원은 손등으로 얼굴을 쓱 문대고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손바닥에 침을 뱉어 뭉치를 가다듬어 쥐고서 내리쳤다. 아이고 아이고. 하루같이 이 소리는 이 마당에 계속됐다. 하느님은 귀가 먹었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계속 일기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신은 없는 것인가라는 네. 생각까지 할 정도로 처참했군요. 이게 태영의 그 모습이에요. 이거를 3.1운동 때 이런 게 일어났지만 이거는 10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왔던 겁니다. 네. 이걸 참아내는 조선인이 얼마나 있었을지 네.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3.1운동 이전에 그러니까 1919년 이전에 건수만 하나 걸리면 언제든지 불같이 일어날 준비는 되어 있었던 거죠. 언제든지. 네. 그런 태형 물론 굉장히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그런 걸 받을수록 또 이 조선 민중의 이 성질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가만히 안 있어. 조선인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가만히 안 있고 이게 뭐 뒤에가 설명드리려 그랬는데 말씀을 드리면 1919년에 3.1 운동은요 원래 기획이 될 때. 네. 친일파도 함께하는 그렇죠. 운동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천도교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네. 3.1운동을 먼저 이제 기미독립선언서가 쓰여지는 그거를 할 때 천도교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을 막 모을 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민족대표 33인을 꼽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네. 꼽거든요. 처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네. 조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한 50명, 그 다음에 2차로 할 때는 뭐 한 100명, 그다음 1000명, 이런 식으로 늘려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때에 같이 하려고 편지를 막 씁니다. 엘리트들한테 같이 할 사람들. 그 중에 자기 받았었던 사람들한테도 다 돌려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애초에 이게 친일파들도,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도
함께하는 운동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조선인들의 불만이 이 정도다. 뭐 당장에 김희독립 선언서는 독립을 해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통치와는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 안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이제 친일파들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좌우합작 국공합작 같은 느낌으로 누구든지 조선인을 이 정도까지는 대하면 안 된다라는 네. 뜻으로 이제 모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피치로 몰려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 상황에서 일단 이 3.1 독립 이때는 이제 3월 1일 날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1919년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그 조선 민중이 다 같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사건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국외적으로 1차 세계대전 저희 배웠죠.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데서 이제 승전국과 패전국들이 이제 세계 정세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겠다. 왜? 윌슨의 흔히 얘기하는 민족 자결주의. 우드루 윌슨. 네. 이제 뭐 피압박 민족이 스스로 예 어떤 민족 자기 민족 일을 자기가 알아서라고 네. 하는 거 물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승전국 패전국의 민족들만이 포함된 거였지만 그 흐름이 하나 있었고 네.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17년 그렇죠 이 사회주의권에서는 이제 뭐 승전국 패전국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는 피압박 민족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세계 정세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외 정세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요거 얘기하면 참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고종이 죽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종이 1919년 1월에 죽어요. 1월 21일인가? 네. 죽는데 독살당했다는 설이 퍼집니다. 네. 물론 이거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네. 진짜 독살이었냐 아니었냐는 이제 되게 당연히 아니시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죠. 네. 네, 이제 뭐 몇몇 이제 연구자분들이 독살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람이 독살로 죽었냐 안 죽었냐를 떠나서 고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네. 그리고 곧 장례식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네. 조선인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든 조선인들이 그 자리에 갈 거잖아요. 고종이라고 하는 한일 강제병합의 최종 승인권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지만 그래도 수십 년을 조선 민중들에게 어쨌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행위를 했었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요. 네, 명분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 독살설이라고 하는 게 네. 사람들한테 신금을 울리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 고종이 죽었을 때부터 이미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자살설도 있었고요. 네.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었고 일본에 의해서 죽었다. 뭐 이완용이 죽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일본이 죽였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본 입장에서는 고종은 이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더 통치하기 편하지. 그렇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요 19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인데요. 네. 강제병합 10주기입니다. 네. 강제병합 10주기였고 행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정점을 찍는 게 이방자와 영친왕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10주년을 맞이해서 전 대한제국의 황태자와 네. 일본의 당연히 반개지만 그 왕실이 네. 서로 결혼을 한다. 그것도 10년이라고 네. 하는 이런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념적인 날에 이때 같이 고종 있고 순종 있고 옆에 영친왕 있고 일본의 황실 인사들도 오고 결혼식 딱 해가지고 빵빠레 팍 터지고 네. 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고종을 죽일 이유는 사실 좀 적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도가 그럼요. 높은 네. 상황에서 그렇죠. 굳이 그 시기에 죽일 네. 이유는 없다. 정치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흡수를 했으면 됐지. 굳이 네. 죽일 필요는. 그럼 고종의 죽음의 설 중에 제일 유력한 건 뭐예요? 그냥 사망 뇌일혈. 죽었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독살을 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치적 변화에 이득을 얻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아무튼 근데 이제 조선인들에겐 이때 당시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그 진위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일본이 고종을 죽였고 독사를 했고 우리가 이걸 기회로 빌미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거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제일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는 상해에서 먼저 논의가 됩니다. 상해에서. 상해에서 1918년 6월 뭐 7월 이 무렵 때 여운형 김규식 장독수 이런 몇몇 독립운동가 분들이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걸 이제 결성을 하는데요. 요때 이제 윌슨 대통령 특사로 중국으로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한테 독립청원서를 부탁을 해요. 네. 파리광해에 가기 전에 네. 이제 가려고. 근데 미국은 아쉬운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불개입.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김규식 선생님을 파리광화에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전박대 당합니다. 네, 문전박대를 당하고 당연하죠. 뭐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네, 국가가 없는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1918년에 여기에 포함 여기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독립 선언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호 독립 선언서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말씀드릴 3.1 운동에 크게 세 가지의 독립 선언서가 있습니다. 네. 무호 독립 선언서, 그다음에 28 독립 선언서, 그다음에 기미 독립 선언서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를 한 작성하신 분이 무호 독립 선언서는 이제 조소앙 선생님이에요. 네. 조소앙. 조소앙 선생. 이 나중에까지 독립도 계속 하시는 네. 분이시고 28 독립 선언서는 저희가 한번 했었죠. 네. 이광수가 쓰고요. 이제 기미 독립 선언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는 최남선이 썼는데 서로 이거 갖고 또 경쟁을 하죠. 누가 더 명문이지? 명문인가? 논의를 하는데 무호 독립 선언서가 굉장히 명문이에요. 네. 조상 선생님이 쓴 게. 우리 대한 동정남매와 온 세계 우방동포여. 여기서부터 좀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3.1운동 이전이에요 이미. 근데 이거를 이제 딱 선언을 하니까 요거를 받아들고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아 때가 왔다.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미국에서도 안창호 선생님 중심으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걸 열어가지고 이때는 이제 이승만도 등장합니다. 이승만이 파리화해에 가려고 대통령 윌슨 대통령한테 또 독대를 해요. 갔다 올 테니까 여권만 마련해달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여권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결국 요 미국에서의 이 움직임도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죠. 일본으로 이때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 무호 독립 선언서를 했었던 인물들이 전 세계에 있는 조선인 그 단체들로 다 가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광수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광수였고 이광수가 일본으로 급파가 돼서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세력들을 조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28 독립 선언서라고 하는 걸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 운동을 이미 시작을 합니다. 2월에. 그게 이것도 명문입니다. 이거 잘 썼어요. 28 독립 선언서도 굉장히 잘 쓰는 건데 살짝 말씀드리면 모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한다. 4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결의는 실로 세계 최고의 문명 민족 중 하나다. 아 이제 단기 썼네요. 4300. 좀 늘려. 커 보이게 이제. 이거 무호 독립 선언서도 네. 마찬가지고요. 28 네. 독립 선언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하잖아요. 네. 몇 년 몇 월. 네. 그거 이제 다 단기 쓴. 단기를 쓰는군요. 다 단기를 쓴다. 다 단기를 씁니다. 조선 왕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28 아까 전에 무호 독립 선언서도 민주의 자립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 네. 이 시기가 되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왕정을 뛰어넘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종의 장례식을 빌미로 일어났지만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주장하면서 이런 독립선언서에는 네.
전자왕권을 이야기하는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이건 되게 의식에 그럼요. 혁명적인 변화가 들어온 거죠. 네. 네. 저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실 3.1운동 이후가 되면은 사실상 그 위정척사 계열의 뭔가 그 어떤 그 대한 제국의 무엇인가로 꿈꾸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있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화가 되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제 공화제를 주장하게 되죠. 그게 독립선언서에 다 나타납니다. 네. 그 단기를 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왕조를 썼으면은 그런 거 질문하세요, 서미 씨. 모르면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제국 건원 몇 년 그렇죠. 썼겠죠. 그런 식으로 갔겠죠. 몇 년 썼겠지. 고종 몇 년 이렇게 썼겠지.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해석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도의 역사로 본 거죠. 그렇죠. 전체. 민족적인 그러니까 뭐 이런 조선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 한반도의 역사, 반도의 역사로 기술을 했다라는 거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막 고구려부터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게요. 독립 만세 운동을 하잖아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으세요?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또. 조선 독립 만세. 그렇죠. 조선 독립 만세. 하지만 대한제국 독립 만세는 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때 당시에 참여했었던 기층 민중들도 네. 뭐 공화제, 민주 이런 거를 몰랐겠지만 네. 그걸 뛰어넘는 그 다음 세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전에 무엇인가 그 뭐 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맞아. 그런 그 약간 잘 모르는데 괜히 제국이라 그러면 뭔가 친일파 같아. 아, 그래요? 느낌이. 아, 그거랑 상관없는데. 어쨌든 근데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이랑 이런 칭호를 바꾼 거는 나름 이게 독립과 자립의 네. 의지가 네네. 담긴 표현이었어요. 네네. 근데 왜 그때 당시 이제 느껴지지? 단일 명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일본 제국이 지어준 것 같고 괜히.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나라를 주들이 대한제국은 팔아먹었고 뺏겼고 새로운 미래는 백성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대한독립만세 혹은 이제 조선독립만세를 외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상을 꿈꾸면서 그게 뭐 이후에도 영향을 무조건 미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2월 8일 날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렇게 시위가 한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 애들이 몰랐겠어요? 이때 좀 있으면 고종 장례식도 있고. 그렇죠. 정보력이 엄청난 애들일 텐데. 파리강화에 자꾸 뭔가 보내려고 한다라는 소리도 다 들리고. 이거 3월 언젠가는 터진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일본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두 개입니다. 하나 정확한 일시. 그렇죠. 정확한 일시. 그다음 둘 이거를 조선 기층 민중들이 얼마나 반응할 것인가. 엘리트들의 목소리로 남을 수도 있다. 네. 요거를 예상하지 못했어.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일어날 거다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2월 27일 날 네. 28 독립선언서가 이제 일본에서 먼저 되고 무오 28 그다음에 이제 1919년 2월 말이 되면 다들 모이죠. 국내에 있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모여 천도교 중심의 그 종교 인사들이 쭉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이미 씁니다. 네. 2월 27일 날 썼어요. 네. 그게 기미독립선언서입니다. 유명하죠? 기미독립선언서는 혹시 3.1절 되면은 꼭 그 유명 배우들 네. 이렇게 행사 이렇게 할 때 나서 읽죠. 네, 읽으시잖아요. 저희는 그 외는 거 시험 봤어요. 5등의 네. 좌야 그거. 아 맞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만 기억해.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구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의 고아. 이거 어렵죠? 네. 어렵잖아요. 요거를... 한자랑 이거 막 섞여 있어서 네네. 이걸 어떻게 외워요? 우리는 외우기 시켰어. 네. 우리는 시험 나까지도 시켰던 네. 것 같은데. 오. 나는 외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쫙.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은.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어떤 게 제일 멋있으신가요? 아, 사실 첫 문장은 조서왕이 압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첫 문장은 왜냐면 첫 문장으로 사실 대부분 이제 첫 문장으로 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첫 문장의 느낌은 저는 조서왕 선생님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네. 우리 대한 동정남매와 온 세계 우방동포야 얼마나 그리고 더 쉽게 와다 네.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그 다 국한용으로 네,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미독립선언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앞에 다른 거는 사실 굉장히 한글 쪽에 가깝고 요거는 네. 사실은 한문도 많이 들어가고 한자가 진짜 많네. 육당이 제일 마지막에 쓰니까 약간 더 쫄려가지고 더 있어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받긴 표현... 받았을 것 같아. 제일 멋있게 쓰고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이제 글이지만 조금 더 이제 지적 허세가 들어갈 수도 있지 사실. 왜냐면 더 거듭될수록 맞아. 명문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이렇게 비유하기는 좋지만 컨트롤 디스도 뒤로 가면 이제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처음에 씹새끼야 나 바로 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컨트롤 비트가 너무 세지면 뒤에 가면은 너무 쫄리는 거야. 앞에부터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처음에 1, 2분 하던 게 막 4분, 5분, 나중에 10분짜리 컨트롤 뉴트 나왔어요. 앞에 애들이 너무 잘해놓으니까 네. 대충해서는 안 되거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은 비트로 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예능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미션이 있고 해야 될 게 있으면 무조건 처음 해라. 맞아요. 쫄렸을 때 처음에 짧게 터트리는 게 훨씬 낫거든. 네. 근데 멋있어요. 멋있기는 그렇죠. 멋있습니다. 네. 명문이고요 다. 네. 다 같이 명문이긴 한데. 아무튼 요거를 2월 27일날 완성을 하고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월 1일 날 배포되는 게 아니라 2월 27일 날 이미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네. 배포를 해야지 인물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날짜를 정하죠. 3월 1일. 3월 1일 날 우리는 한다. 라고 하고 정확한 날짜까지도 학생운동 세력들한테 다 뿌립니다. 네. 아마 2시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뿌려요.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지금은 이제 탑골공원이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무슨 공원이라고? 옛날에 파고다. 파고다. 요새는 탑골. 지금 탑골인가요? 네. 탑골공원에서 요거를 다 같이 읽고 자아는 5등에 이거를 딱 읽고 다 같이 만세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태화관에 모이죠. 태화관에 모여서 이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자기네들끼리 네. 태화관에서 요거를 읽고 자기네들끼리 읽고 전화를 하죠. 총독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태화관에 있으니 잡으러 오시오. 라고 하고 끊고 그거를 기다리다 못했던 이분이 누군지 아마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생 중에 한 분이 이 소식을 먼저 듣고 분노에 차서 왜 이 세레모니 하기로 해놓고 지들끼리 분노에 차서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따로 읽죠. 자기가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학생 세력들은 학생 세력대로 따로 거기 이제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가 탁 하고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태화관에서 먼저 조용히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민중들이 폭발적으로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폭력적으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엘리트주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그 지점이 조금 불편합니다. 네. 이게 뭐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되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튀어가지고 이 자신들이 썼던 이 독립선언서에 무엇인가가 훼손될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하고 대표가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조용히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 표현하면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하셨던 것 같아요. 별 동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주객 전도된 것 같잖아요. 물론 굉장히 의미가 있고 폄하돼서는 안 되지만 기미독립선언서 아까 저희가 누수갯소리처럼 좀 어려웠다고 얘기하지만 약간 먹물 냄새가 나거든.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화관에서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잡혀가는 것도 아, 이 엘리트주의 약간 먹물 느낌. 쇼맨십 같잖아요. 이게 끝까지 문제가 되고요. 이건 뭐 민족대표 33인 중에 3분의 2가 나중에 변절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무슨 육당 최남선도. 조선인들이요. 천황을 위해 전쟁터로 나가라고 외쳤던 사람이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딱 가져가서 먼저 읽은 그 학생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예요? 그런 건 안 나오고. 그게 아마 누군지 아마 안 밝혀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큰일 했는데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도드라지는 것보다는 이건 정말 민중의
발기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 브랜드, MC 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 블랙앤데커 청소기 광고입니다. 무선 핸디 청소기 하면 흡입력의 최강자 블랙앤데커죠. 브러쉬리스 BLDC 모터를 사용해서 흡입력은 강력하지만 저소음이며 전력 소비도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무선 청소기들의 단점은 짧은 작동 시간입니다. 블랙앤데커 슬림 청소기는 최대 24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방전 전까지도 강력한 흡입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슬림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휴대가 편리해서 차량이나 캠핑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블랙앤데커는 업계 최초 홈픽 AS 서비스가 진행돼서 편리하게 AS 서비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흡입력이 아주 강력한 블랙앤데커 청소기를 M장기의 고객님들께만 특별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선 청소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M장기의 청소기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 들어가 봤는데 후기가 벌써 올라와 있어요. M장기의 광고 듣고 구입했는데 가볍고 흡입력이 좋아서 지인들한테 선물할 예정이라고. 전 이거 차량 청소할 때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죠. 오, 진짜 잘 빨더라고요. 저 지난번에 이제 하나씩 써보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저 집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핸디 청소기의 맛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진공 청소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핸디도 원래 사실 무거운 애들 있어요. 그 안에 뭐라 모터 큰 애들. 근데 얘는 진짜 가볍던데요? 네, 맞아요. 가벼워서 좋고. 근데 가벼운 거에 비해서 아, 작지만 맵다. 아, 제일 빨아들입니다. 작작한데. 예. 나를 보는 듯한 진짜. 그래요? 블랙앤데커에 뭐, 다들 지분이 있나 봐요. 서로 자기 같지만 흡입력이 같다. 자, M장. M장이 선택하는 왜 선택하겠습니까? 블랙앤 되게 커. 딱 저하고 맞잖아요. 아, 블랙은 블랙도 맞아요. 블랙은 어떤? 네? 블랙은 좀 그렇다. 아, 무광 블랙이거든. 모든 광고 여기까지 가면 뭐가 이상해지는 거야. 무광 무광 블랙이에요. 예. 아, 네. 무광 블랙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차량에다 놔두시고 한 번씩 충전만 하시고 차량에다 놔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앤데커의 슬림 소형 무선 핸디 청소기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실 겁니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아이디 보험장타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인터넷은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역산 오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테 한 잔을 증정해드립니다. 댓글 올라왔더라고요. 이 가입 권유를 하지 않는 보험장터 너무 좋았다고 댓글이 올라온 거 제가 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다, 감동 서비스였다라고 후기도 올려주셔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보험장터 네. 가입 권유를 강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보험 컨디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조건들 따져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다이어트 하셔서 헛되이 나가는 돈 없게끔 깔끔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는 얼마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달에 뭐 만 원, 이만 원이어도 연으로 따지면 꽤 되거든요. 근데 보험은 보통 1, 2년만 하지 않잖아요. 10년, 20년 붙는 보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따지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죠. 중복된 거 100%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진짜로 이거 대부분 모르고 가입하거든요. 저도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보험장터 이용하셔서 보험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이제 3.1 운동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가 이제 점화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에 학생들이 중심이 돼요. 학생들 일단 먹물 냄새 나는 인간들이 먼저 이제 하는 거죠.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는요 약간 뭐라 그러지 공식입니다. 공식 3.1 운동 나중에 3월부터 4월까지 많은 숫자의 초기 운동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 네. 이 세 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무호독립 선언서, 이파독립 선언서, 기미독립 선언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 지역의 짱들이. 네. 지역 짱들이 하나를 골라서 뭐 그 연단 비슷한 데 올라가 가지고 이걸 읽습니다. 네. 읽고 그러면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 뭐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고 시장이라든지 이제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비폭력 운동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단계 점막 이게 3월 초중순 때 일이고요. 이게 전체 좀 주요 도시들로 쫙 확장이 돼요. 주요 도시들로 확장이 되면서 상인들이 함께하는 시위가 이제 중순, 3월 중순에 같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피크는 3단계입니다. 네. 피크가 되면 완전 농촌 이제는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네.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전체 시위의 요때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까지의 시위가 전체 시위의 한 60-7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폭력 시위입니다. 다 때려 부십니다. 네. 일본 관공서부터 경찰서 이런 거 다 때려 부시는 네. 폭력 시위로 이제 확 확장이 되는 시기거든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3.1 운동의 피크죠. 네. 3.1 운동의 피크가 되는 거죠. 폭력 시위까지 가면은 진압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진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진압을 군대가 합니다. 그때는 경찰이 없었어요. 네. 다 헌병 경찰이고 네, 헌병 경찰이 있어도 이제 군 소속 경찰인 거고 네. 제가 아까 그 태형 읽어드렸었던 네. 그것도 다 헌병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가지고 하는 게 네. 군인이 그때는 그만큼의 경찰 병력이 없었어요. 경찰이라고는 존재해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헌병이 주로 치안을 담당했던 시기. 근데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나온다는 건 적으로 그냥,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발포죠. 그 유명한 장면이 그 말에다가 안장에다 기관총 얹어놓고 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시위의 적절한 모습이죠. 낮에는 군인들이 있어서 어떤 표현에 보면 낮에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라고 했어요. 조선인이면 그냥 잡는 거예요. 네. 조선인이면 잡고 이제 불온한 네. 놈이다라고 해서 그냥 때려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뭐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어쨌든 잡아가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태형을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3월 말이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시위는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왜냐하면 밤이 되면 인명이 보장이 돼요. 네. 뭐 지금 이때가 뭐 지금의 서울 거리처럼 조명이 없잖아요. 네, 밤과 낮이 막 이렇게 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네온 사인이 네.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밤이 되면 얼굴을 못 봅니다. 지금의 밤은 도시의 네온 사인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 불빛, 상가 불빛 때문에 그렇게 칠 같은 어둠을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시골만 내려가도 그냥 깜깜하면 그렇죠.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었겠지. 그래서 당시에. 횃불 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낮이 되면은 이제 헌병들이 와가지고 총 돌고 다녀요. 이때가 되면 이제 계엄 상황인 거니까 총 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근데 낮 시위가 있으면 낮 시위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낮 시위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시위들인 거고 조준 사격을 했을 테니까. 네. 밤이 되면은 하나 둘씩 돌멩이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나옵니다. 돌멩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몽둥이, 죽창, 돌멩이 이런 걸 들고 나와서 헌병 주재소라든지 면사무소, 네. 뭐 우편소, 금융조합, 일본인과 친일 인사 네. 이런 집들 앞에서 돌멩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전차에다가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러거든요. 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3월 말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벌어져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전차 투석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일단 우리의 분노를 네.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는 걸 진압도 훨씬 더 폭력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학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냥 아예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한 마을을 통째로 그냥 갈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뭐 3월 말 4월 정도가 되면 뭐 농촌, 네. 뭐 도시 할 것 없이 급격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잠잠해지게 되는 것도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력한 어떤 그런 통제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위가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4월 한 중순에서 말이 되면은 이 시위 자체는 조금 잠잠해져요. 잠잠해지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 조선인들의 생각도 변하고요. 일본인들의 생각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1운동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건 일본도 알아요. 이걸 폭력으로 진압했지만 폭력으로 진압했지만 일본도 이대로 그 전까지 1910년부터 19년까지 우리가 통치해왔었던 대로 통치를 한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아예 통치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문화 통치라고. 문화 통치로 변화가 되는데 사실 뭐 실제로 일본의 어떤 심장부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아마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경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위가 없어요. 일본 자체에 없어요. 네. 이 방송 초반만 하더라도 없는 예산을 쥐어 짜내는 걸 한다고 했는데 쥐어 짜내지 못하고 지금 계속 더 억압만 하는 걸로 일본 우리 조선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체가 변화되는 것은 사회운동의 거적적인 영향이 큰 거죠. 전 그 3.1운동 영화 중에서 유관순 열사 내용 가지고 한 거 중에서 한 거? 네, 그 만세운동 하는 여자들을 다 잡아다가 계속 만세만 해서 팔을 이렇게 묶어놓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합니다. 엄청 네, 좁은 실제로. 방 안에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빼곡하게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돌면서 움직이면서 살았던 실제 그건 고증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굳이 유관순 님의 얘기를 하지 않은 건 유명하기도 하고요. 유관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관순 선생님이 막 유독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몇천 명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유관순 열사로 대표될 분이 있어요. 네네네네네. 너무 유명했다면 굳이 제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안 한 거죠. 폄훼할 생각 전혀 없고. 네네 그럼요. 3.1운동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유관순 열사라고 대표되는 것이 그만큼 그렇죠. 민중 전체가 그렇죠. 했다라는. 그러니까 원래 뭐 조선 끝 무렵에 어떤 관직을 가졌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민중에서부터 모두 다 함께 시작했다는 그 대표적성으로 그렇죠. 이제 그 이름 우리가 꾸준히 언급을 하고 기리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책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아, 유관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차에 돌 던진 사람들. 아, 네? 맞아. 헌병 주재소에 돌 한 번 던지고 갔어. 짱돌 한 번 들었던 사람들. 몽둥이 한 번 들고 했었던 기축민주. 이분도 그거 다 노동자. 이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셨거든요. 정명 선생님이. 이 사람들의 직업이나 나이대. 주로 많이 하셨던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 중후반까지가 거의 70% 가까이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조사를 해보면 3월 중순 이후로 가면은 거의 다 노동자입니다. 거의 노동자 아니면 하층민중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네. 그분들이 왜 짱돌을 들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뭐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트 중심으로 항상 사고를 해왔잖아요. 김이독립 선언서 이렇게 뭐 외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태화관에서 자기네들끼리 잡혀갔지만 시작을 학생들이 먼저 그 탑골공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게 넓어지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됐었던 건 그 전에 켜켜이 쌓아왔었던 기축민중들의 어떤 불만 일본에 대한 불만 일본 이 조선 총독부의 어떤 이런 포괄적인 억압에 대한 불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상을 말하고 싶었었던 그런 또 욕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이런 시위의 특징들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대낮에 아니면 아이들이 모여 갖고 거지 아이들까지 참여해서 이걸 시위를 하고 이거 막 상상을 못 했을 걸요. 상상 일본은. 못 합니다. 일본은 충격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리고 1920년대가 되면은 일본은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걸 살짝 풀어 주는 거거든요. 네. 기존에 뭐 예를 들어 제일 크게 변하는 게 교육 제도인데 뭐 애초에 원래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게 그 보통 학교, 고등 보통 학교 뭐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것도 일본의 교육 체계랑 다른 거거든요. 일본은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이거든요. 네. 근데 조선은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이에요. 학제가 안 맞잖아요. 졸업을 해봐야 이 졸업장이 졸업장이 아닌 거예요. 아, 일부러 차별화를 이렇게 시킨 거구나. 네. 그 다음에 이름서부터 이상하지 않나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통학교? 네. 이상하죠. 보통 학교라는 표현. 근데 그것도 앞에다 고등보통. 네. 보통 학교가 그럼 끝났어. 그래 보통 교육.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갈 때는 고등 교육이라고 이러면서 고등학교라고 해주던가. 아니에요. 보통 교육에서 약간 더 나아간 고등 보통 학교. 와. 이게 다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니네들이 배울 수 있는 건 보통의 교육 2등 시민, 2등 시민이라는 소리죠. 보통의 학교인 거지.
이게 초, 중, 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야. 이거를 말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1922년에 이제 제2차 교육령이 발효가 되지만 그 이름은 바꾸지 않고요. 보통 학교를 그냥 학제만 6년, 고등학교를 고등보통학교를 이제 똑같이 5년으로 해줘가지고 학제는 맞춰줘요. 그러면 고등보통학교를 보통학교를 졸업해도 소학교 졸업장이랑 거의 동급으로 쳐주기는 합니다만 다르죠. 보통학교 졸업장이나 소학교 졸업장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학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 실력 양성 운동 하시는 분들이 원래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실패하죠. 그래서 이거 이 조선인들의 교육열에 대한 어떤 그런 열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경성제국대학인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님 연희 전문, 네. 보성 전문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대학 아닙니다. 대학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잖아요. 네. 전문학교잖아요. 대학이 없는 제국대학이 대학교예요. 그만큼 우리를 낮잡아보고 보는 기술 노예로 생각했던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3.1운동 이후로 변하는 거예요. 그나마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 한국 사회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거고요. 네. 이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한번 싹 바꾸면은 조선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졸업장은 그럼 딸 수 있는 거네. 그래 원래는 이 조선의 조선인들이 보통 학교를 잘 안 갈라 그래요. 네. 물론 가려고 하는 욕구는 있지만 왜냐면 거기 나와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왜냐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 시기 농촌이 피폐화되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사실 공직밖에 없거든요. 네. 성공하려면 근데 보통학교 나와도 인정 안 해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이제. 네. 고등보통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정도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조선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체제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변화를 조금 겪어 나가는 게 네. 제2차 교육령이고 그걸 이제 포괄하는 내용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무한화 통치라고 하는 걸로 친일 인사들도 본격적으로 길러지게 되는 거고 자치운동도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네,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하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독립운동이 체계화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계속 이 세 개의 독립 그 선언서를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 안을 깨뚫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독립운동이라는 게요.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벗어나면 어떡할 건데. 어떤 걸 꿈꾸 그다음은 뭔데. 그렇죠.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짜증나.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엿 같아. 그럼 이걸 끝냈어. 이 노예 상태를 끝냈어. 그 다음은 요거를 꿈꾸기 시작한 체계적으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지에서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집니다. 크게 다섯 개, 작게 한 세 개 정도로 이제 보는데 국내에도 있고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뭐 한성 임시정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쪼개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쪼개졌었던 것도 같이 뭉쳐서 우리 조직을 진짜 임시정부 느낌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임시정부 하나의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는 게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네. 통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이 정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도 이미 달라진 거죠. 그 전에 조정, 조정이죠. 조정의 대소신력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부란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인 거고 지금 생각하면 요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에 보면 김구 선생님 잠깐 등장해서 책상 몇 개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입법부, 여기 행정부, 사법부 밥 먹으러 왔고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임시정부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네. 생각 자체가 다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조직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는 거고요. 조선인들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인들에게 3.1운동이 중요하게 됐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 정도의 뭐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보다 와 조선인들이 이렇게나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 이때 어린 나이에 3.1운동을 경험했었던 분들이 다 그걸 깨닫고 아 우리는 지금 노예 상태구나 이 다음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 체계화된 틀 속에서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릇들을 담아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인 거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비에트에서 그 피어간민족의 어떤 독립이라는 걸 네.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런 세력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들도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도 3.1운동입니다. 네. 운동의 경험이죠. 운동은. 어린 나이에 조직되고 네. 그때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민중들의 나이 구간 통계를 보니까 20세에서 29세가 46%, 30세에서 39세가 34%, 20세 미만이 19%, 40세에서 49세가 4%래요. 그러니까 20세 미만부터 30세까지가 이게 65%가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가 네. 되는 거죠. 젊은 나이에 청년들이 네. 함께했네요. 주도적으로. 이게 나이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아주 힘을 파이팅을 내줘야 되는 이유도 네. 그런 거예요. 사실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구상할 때 프레쉬한 생각들이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40, 50대 그러니까 50대 이상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한 명이 윤치호예요. 네. 윤치호는 기록을 엄청 남깁니다. 윤치호 일기라는 게 아직까지도 그 영어로 썼거든요. 윤치호는 지난 시간 그 서재필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갑신정변에도 참여를 네. 하고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까지도 참여했었던 원래 독립운동가였다가 나중에 이제 네. 자기를 받고 친일파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3.1운동이 딱 벌어졌을 때 이 50대의 엘리트를 대표하는 사람이 윤치호거든요. 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물지 않을 거면 짓지도 말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3.1운동은 뭐야?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 니들이 아무리 지져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고 지금의 민중들을 굉장히 가엽게 봐요. 네. 약간 뭐라 선민의식 같은 거. 네. 천도교 저 사기꾼들의 왜냐면 윤치호는 또 개신교 명확한 딱 기독교인이거든요. 저 천도교 저 사기꾼들한테 부안해동한. 가엾은 존재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사람의. 네. 그게 사실 50대 엘리트들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또 젊은 청년들, 이제 막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막 여운형, 김규식 이런 분들 다들 유명하니까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때 다 20, 30대. 그렇죠. 20, 30대거든요.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이 기회고 이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고 이때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다음 실제로 이때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일본의 패망 이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늙으신 분들에게 조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 그럼 뭐 어차피 기득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됐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몰랐던 3.1운동의 이 내용들 그리고 그 앞에 역사들까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들어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이랬었구나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구나 이게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민 씨는 어떠셨어요? 저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그냥 뭔가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었 명확히 알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듣다 보니까 공부했던 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든지 뭐 영상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하면서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 즈음에 꼭 해야 할 이야기일 것 같아서 네. 선생님과 상의해서 3.1운동 이야기를 준비해 봤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좀 마음속 깊이 머릿속 깊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그리고 뜻깊은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